SG워너비 멤버들이 서로 이제 노래 파트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대요. 네. 네. 근데 키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서로 몰래 몰래 깔창을 좀 많이 깔았다. 이건 맞습니까? 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심지어 깔창이 없어가지고 누가 박스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었는데 박스랑 신문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누구였지? 이 씨로 시작하는 사람. 아, 서툰이었나? 왜 키 크잖아요. 아니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맞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 어딘지 확실히 아는데 경인TV 음악방송이었는데 그게 인천의 아들이니까 예. 또 노방을 아, 내 고향이었어요? 예, 뭔가 아, 그러면 또 이해합니다. 올라가야죠. 예. 그날은 단단히 마음 잡았었구나. 누가 봐도 프로필 상에는 제가 제일 키가 커요.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제가 제일 작은 거잖아요. 아니, 그때 휴지로 했으면은 아마 노래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쯤 주저앉을 거예요. 서서히. 그때 용준이가 저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와, 이 형 이런 이 정도까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